자, 지금 보시면은 매직 포션, 불가래 매직 포션 사육장에 그라눌라톤 매직 포션이 들어왔고요. 보시면 사이즈나 체형, 색깔 차이 확실히 느껴지시죠? 지금 여기 작은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가 사육장이에요. 옆에 애들 성체급이에요. 사이즈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납니다. 그리고 체형 차이라고 발색 차이도 은근히 많이 나죠. 자, 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등강류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애들은 흔하게 보이는 듯 하지만 오로지 알량농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등강류들을 준비해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얘들은 그라눌라툰 매직포션입니다. 오로지 알량농장에서만 볼 수 있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많은 분들이 그러겠죠. 매직포션? 그거 많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걔들은 불가래 매직포션이고 얘들은 그라눌라툰 매직포션입니다. 아니, 불가래 매직포션이랑 그라눌라툰 매직포션이 뭐가 다른가죠? 자,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불가래 매직포션과 그라눌라툰 매직포션은 가장 큰 건 사이즈 차이에서 있고요. 여기 그라눌라툰 매직포션들이 당연히 훨씬 더 커지고 뭐 체형도 얘들이 더 넓고요. 얘들은 더 얌전해서 사진 찍거나 영상 찍을 때 훨씬 더 편하죠. 다루기가 쉽습니다. 얘들은 최근에 번식도 됐어요. 지금 보시면은 유체 옆에 기어다니는 거 보이시죠? 얘들은 성장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얘들이 아성체까지 크고 나면 분양도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유체를 돌아다닙니다. 얘들은 진짜 고민이 하나 생겼어. 아, 얘들을 얼마에 분양하는지요. 얘들 해외 분양가를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엔 저밖에 없지만 스페인? 뭐 그런 나라에, 스페인 맞나? 어디 남미 근처 나라에서 얘들을 분양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긴 한 마리당 한 2만원 넘어요. 아성체 유체가. 그러면은 저도 그 가격에 팔면은 마음이 편한데 사실 너무 비싸다 생각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좀 더 그것보단 저렴하게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것보다는 확실히 저렴하게 될 거예요. 해외 가격보다는. 국내에 오로지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얘들을 일반 매직포션하고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또 여기에 매직포션 하나 갖다 놓으면은 알량농장 저것도 사이즈 뺑기치려고 작은 놈 골라왔네 라고 하실까봐 반대로 가겠습니다. 이 그라눌라툰 매직포션을 불가래 매직포션 사육장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매직포션, 불가래 매직포션 사육장에 그라눌라툰 매직포션이 들어왔고요. 보시면 사이즈나 체형, 색깔 차이 확실히 느껴지시죠? 지금 여기 작은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가 사육장이에요. 옆에 애들 성체급이에요. 사이즈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납니다. 그리고 체형 차이라고 발색 차이도 은근히 많이 나죠. 그라눌라툰 매직포션 보세요. 체형 차이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사이즈, 발색 완전히 차이가 심하죠. 그 다음에 불가래 매직포션 이렇게 뿔뿔뿔 돼요. 다루기 힘들고 사진 찍기도 힘든데 얘 보세요. 얌전합니다. 남의 사육장에 가서도 이렇게 얌전해요. 그럼 지 사육장에서는 얼마나 얌전하겠어. 엄청 얌전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라눌라툰 매직포션이고요. 사이즈 확연히 커서 진짜 간지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슬슬 다음 등강류로 넘어가 볼까요? 또 많은 분들이 자꾸 문의를 주시는데 저는 그라눌라툰 매직포션 유체는 분양하지 않습니다. 아성체까지 키워서 소량 한정 분양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양 공지를 올리기 전까지는 분양 연락을 안 주셔도 됩니다. 알아서 제가 공지를 할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종은 어쩌면 얘들이 아까 보여드린 애들보다 더 대박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 보여드릴 얘들은 제브라 빅라인 혹은 제브라 자이언트라고 부르는 애들인데요. 얘들이 일반 제브라, 얘가 자이언트 제브라. 제 손이랑 사이즈 비교해보세요. 손톱 깎아야겠다. 손톱 긴 것 봐. 생물 관리하는 사람은 청결이 최선이기 때문에 꼭 손톱을 깎아야 됩니다. 최근에 장갑 끼고 관리한다고 손톱을 안 깎았네. 자, 이렇게 지금 두 마리가 있고요. 옆에 비교. 자, 또 이러면은 알량농장 이거 또 작은 이를 데리고 와서 사이즈 땡기치네 또 똑같이 대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도 얘들을 일반 제브라 사육장으로 옮겨보자고요. 자, 여기가 일반 제브라의 사육장. 쬐까는 것들 봐. 뭐 많지가 않네요. 애들이 많은데 얘가 포인트가 있을 거야. 봐봐. 근데 톡톡 떨어뜨려놔 봐. 딱 봐도 애들이 사이즈가 동급이 아니죠. 애들이 진짜 자이언트라고 하지만 거의 다른 종 수준이에요.
최소 3배는 더 큽니다. 얘들이 근데 좀 소심해서 잘 일어나지가 않네요. 올라오면은 사이즈 비교가 더 자세히 될 텐데. 지금 여기 성체급이 많이 없기도 해요. 실제로 제브라가 옆에 여기 보시는 얘가 준성체급, 저기 큰 애 하나가. 근데 성체급들끼리 비교를 한다 해도 한 3배는 더 큽니다. 지금 뭐 제브라 성체급이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워낙에 잘 가서. 자, 좀 돌아다녀봐. 이렇게 큽니다. 얘들은 제가 수입을 할 때 저 혼자 수입은 한 건 아니에요. 저랑 다른 분도 한번 수입을 했는데 반반 나눠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좀 근황도 없고 지금은 오직 저만 키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얘들 처음에 수입할 때 엄청 비쌌어요. 이 제브라의 한 10배 가까이 비쌌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하기 전에 망설여졌죠. 이게 엄청 커진다고 하는데 진짜일까? 왜냐면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는 애니까. 진짜 돈 날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 처음에 왔을 때 진짜 이만 애들이 왔어요. 아, 돈 날렸네 씨 이랬는데, 한 반년 지나니까 돈 날린 게 아니었어요. 엄청 커요. 근데 문제는 얘들 수입 들어왔을 때 5컷만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일반 제브라와 얘들의 교배를 시도하고 있고요. 한 여러 세대 거치다 보면은 이렇게 커지는 제브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영상은 오로지 알약 농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비슷하지만 다른 등강류들이었고요. 자, 오늘 보여드린 애들은 글라눌라툼 매직포션과 제브라 빅 혹은 제브라 자이언트라고 불리는 애들이었습니다. 자,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알약 농장에서는 언제나 새롭고 놀라운 등강류들을 분양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더 새로운 등강류 소식, 개구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약 농장이었습니다. 뿅!